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진격의 삼성 파운드리 퀄컴 보급형 5G 칩도 생산, 스냅드래곤 4 수주 시스템 반도체 1위 가자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곳 저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퀄컴의 보급형 5G 칩인 스냅드래곤 4까지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근에 IBM, 엔비디아, IBM에서는 CPU, 엔비디아에서는 GPU, 그리고 퀄컴에서는 통합형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종합반도체 1위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잇따른 낭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퀄컴의 5G 이동통신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4 시리즈의 생산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퀄컴은 지난 3일날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올려드린 바가 있었는데 되게 크게 열려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쪼그라들었죠.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IFA 2020에서 공개한 이 제품을 중저가 5G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중저가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는 중고가용에서도 수주를 받았죠. 중저가용에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이제 퀄컴에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퀄컴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4 시리즈는 스마트폰에서 연산, 그래픽 처리를 도맡는 것은 물론 5G 모뎀칩까지 더해진 순통합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CPU, GPU, 그리고 모뎀칩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5나노 공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 스케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나노까지도 지금 굉장히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5나노 공정은 더 세밀한 공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죠. 이렇기 때문에 7나노 이상, 지금 보시면 IBM에서 받은 것은 지금 7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것은 8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저가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그보다 더 윗단계용에서 지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퀄컴과 계약한 스냅드래곤 4 시리즈는 내년부터 샤오미, 오포 등 중국 메이커의 신작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이죠. 퀄컴은 지난 3일날 스냅드래곤 4 칩셋을 공개하면서 이 가격이 한 125에서 250달러, 약 1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스마트폰에서도 5G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지금 내다봤어요. 말하자면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100달러 미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다. 한 50달러? 그 이하 수준일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것과 더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찍어내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습니다. 특히 타겟이 중저가 폰이에요. 중저가 폰이 되기 때문에 비싸게 팔수 없어요. 이 중저가 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퀄컴의 시리즈 4 시리즈가 35억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4 시리즈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 중에 몇 퍼센트를 삼성전자에 가져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10억 개, 아니 거의 한 20억 개 정도를 삼성전자에서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퀄컴과 더욱더 협력 관계를 이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65 시리즈를 양산을 하고 있어요. 스냅드래곤 765는 퀄컴에서 처음으로 5G 모뎀칩을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한 칩셋이에요. 이것보다 더 높은 865가 있는데, 865 같은 경우는 이것은 모뎀칩하고 5G 칩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X6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X60도 지금 삼성에서 수주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퀄컴의 칩셋 시리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8 시리즈인데 최고급 제품용이에요. 865가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7 시리즈 중상급 제품용인데요. 이것도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 시리즈, 그리고 4 시리즈와 2 시리즈가 있는데 보급 제품용입니다. 자, 그 중에 8 시리즈는 TSMC에서 단독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삼성과 TSMC에 나눠서 지금 발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7 시리즈인 765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TSMC가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삼성전자는 현재 최상위 업체 제품인 스냅드래곤 865가 곧 나올 예정인데, 865의 후속작인 875가 나올 예정인데, 이중 물량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스냅드래곤 4가 들어간 5G 스마트폰은 내년 1분기, 1월에서 3월 사이에 중국 샤오미에서 가장 먼저 내놓을 것으로 플랜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도 그 뒤를 따라서, 그리고 오포도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 4 칩이 들어간 중저가 5G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러한 수주 소식에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들떠 있는데,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인 TSMC를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잇따라 대형 고객사를 연속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 CPU 파워10의 생산을 맡기로 했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신형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를 수주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각각 7나노와 8나노 라인을 활용을 하는데, IBM의 CPU는 7나노,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는 8나노 라인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퀄컴에서 수주한 이4 시리즈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라인에서 활용할지 모르지만 이것보다 더 낮은 라인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겹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최근 기술력 부족으로 7나노 기반 CPU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까지 삼성전자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기사도 뜨고 있어요. 대만의 디지타임즈. 이 회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TSMC의 거의 자회사에 가깝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인텔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율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그리고 2나노 개발이 이미 끝나서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삼성전자를 깎아내리고 TSMC를 높이고 있는 이런 기사가 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믿을 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 믿지 마세요. 깎아내리는 말은 그들이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쫓아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견제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텔까지 삼성전자가 우군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길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업체 TSMC는 51.5%의 시장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예요. 삼성전자는 그에게 한참 뒤떨어진 18.8%, 약 TSMC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가량의 점유율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크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에 따라서 TSMC를 누르고 글로벌 파운드리 1위를 차지하겠다는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잇따른 대형 수주 소식에 장밋빛 하반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지난 4일날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유진투자증권 역시 최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엔비디아, IBM과 통신 장비 분야에서 연달아 호재성 소식을 쏟아냈다고 하면서 3분기 실적도 지난 분기처럼 기존 시장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약진을 하고 있어요. 대형 고객사 퀄컴, IBM,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까지. 특히 구글과 같은 경우는 삼성과 구글의 공동 설계 작품이에요. 설계를 하면서 수주를 끌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도 또한 한번 인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중소기업체에서 설계 기술이 없는 기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체들도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파운드리에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게 돼서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수주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를 갈 수 있고 1위를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